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감독님이시죠? 저는 조 감독입니다. 그래. 잘해보자고. 근데 전 감독은 왜 그만둔 거야? 그게 주연 배우 때문이에요. 에? 주연 배우가 뭐 어떻길래? 그게 배우가 좀 연기력이... 아, 아이돌 출신인가 보구나. 괜찮아. 끼와 재능이 있는 친구들이잖아. 가르치면 금방금방 늘어. 주연 배우가 로봇이라고? 예. 아니, 대체 왜 로봇이 주연 배우를 맡고 있는 거야? 그게 짤툰 컴퍼니에서 영화 제작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자사에서 개발한 로봇을 주연 배우로 캐스팅하라고 해서. 아니, 뭐 그딴 경우가 다 있어? 이 영화 장르가 뭐 SF 판타지라도 돼? 아니요, 로맨스물인데요. 이 미친놈들아! 당신이 감독입니까? 잘 부탁합니다, 휴먼. 그래, 잘 부탁한데. 야! 그래서 저 로봇은 대체 무슨 역할이야? 미련의 여주인공입니다. 아니, 저거 여자였어? 그럼요. 색이 핑크색이잖아요. 씨발, 나도 그냥 오늘 관둔다고 할까? 그리고 이름은 최민주 씨예요. 로봇 주제에 굉장히 인간적인 이름이네. 아무튼 일단 촬영 시작하자고. 자, 레디! 액션! 저기, 민주 씨. 나 민주 씨한테 고백할 게 있어. 남주 연기가 아주 좋구만. 이 정도면 최민주가 평균만 해줘도 대충 묻어갈 수 있겠어. 무엇을 고백하시겠습니까, 휴먼? 카카! 아니, 야! 너무 로봇이잖아! 그럼 내가 로봇이지 인간입니까, 휴먼? 아니, 로맨스물 여주라면 아무리 로봇이라도 감정을 좀 담아가지고 연기해야 할 거 아니야!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휴먼. 좀 더 감정 실어서 다시 가봅시다. 레디, 액션! 저기, 민주 씨! 나 민주 씨한테 고백할 게 있어. 새로운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감지됐습니다. 지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갑자기 뭔 개소리야 이 새끼야! 저는 새로운 업데이트가 감지되면 즉각적으로 사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프로그래밍 돼 있습니다. 휴먼. 새로운 업데이트고 나발이고 그딴 건 너 알아서 하고! 지금은 연기를 하란 말이야, 연기를! 알겠습니다, 휴먼. 자, 그럼 진짜 다시 가. 알아서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데이트 예상 시간 약 8시간 49분. 야! 3%, 2%, 1% 업데이트 완료. 업데이트 끝났냐? 그렇습니다, 휴먼. 그래, 그럼 이 장면은 나중에 찍고 다른 장면부터 가자. 자, 이동하자고. 이동하겠습니다, 휴먼. 에? 뭐야 이거? 이 새끼 또 왜 이래? 예? 움직이다 코드가 뽑혔네요. 진짜 가지가지 하는구만, 씨. 자, 이번엔 여주가 골목을 걷다가 한 괴한한테 칼을 맞는 장면이니까 집중해서 가보자고. 네, 맡겨주십시오, 휴먼. 이 장면은 따로 대사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배경 좋고, 앵글 좋고, 레디, 액션! 아직 안 찔렀어! 자가보호 시스템 가동. 갓! 갓! 야! 그냥 칼을 얌전히 맞으라고! 네, 알겠습니다. 자가보호 시스템 일시 정지. 자, 다시 레디, 액션! 저기, 조 감독 씨. 네, 감독님. 뭐 도와드릴 일이라도... 아, 그냥 관둘래? 에? 아니, 오늘 시작하셨는데 벌써 그러시면 어떡해요? 아니, 최소한 사람이랑 비슷하게라도 생기던가! 저런 로봇 중에 상로봇 새끼를 데리고 어떻게 로맨스 영화를 찍냐고! 잠시만요. 네, 투자자님. 네네. 알겠습니다. 저 투자자님이 바꿔달라고 하시는데요. 여보셔! 그거 지금 로봇 데려다 놓고 뭐 하자는... 에? 영화가 완성되면 매출의 50%를 인센티브로 준다고? 아니, 장난하나! 누가 그런다고! 응? 60%? 헥! 그따위로 슬슬 올려봤자 안 되는 건 안 되는... 예? 70%요?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투자자님! 씨바... 설마 개봉하고 한 달 동안 관객이 단 한 명도 없을 줄이야.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감독님. 저는 지난 몇 달 동안 감독님과 함께 할 수 있어 정말 즐거웠습니다. 최민주! 너 이 자식! 민주야! 나도 너랑 함께해서 정말 즐거웠다! 넌 로봇이지만 정말 좋은 녀석! 이야!